둘이 네. 네, 형돈이와 형돈이한테 주고 그 역할을 못 정하겠어요. 어, 난 내가 형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왜? 나 되게 열심히 따라한 거야. 머리도 안 하고. 반가운 씨야. 아니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반가운 씨야. 저파의 갈개야. 아, 형 머리 했어야죠. 그 가발 그거 있잖아. 미술관 뭐야? 아주 부모가 위험해 보일 것 같아서 이걸로 대체. 미술관처럼. 이게 제대로 갈 거 같네. 블루 아 뭐야? 볼 빨간 저 빨간 게. 볼 빨간 거 중이에요? 예. 한수밴드 아니에요? 한수밴드? 예. 여기서부터 개그맨 특집인 거예요? 우리는 붐붐. 아 붐붐. 나미와 붐붐. 더 경기 가야죠. 양현, 양하. 양현, 양하. 언파이트. 양현, 양하. 경기 가야지. 오, 괜찮네 여기. 많이 근데 살을 많이 빼셨네. 아니,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그 아니 아니 연습했잖아요. 아 지금? 한 보여줘. 아 보여줘.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줘요. 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있겠지. 아, 저 장기가 필요한데. 맞 맞다. 우리 안 물어. 맞 맞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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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꾸 준비한다 요새. 너 자꾸 왜 개그맨 형이랑 친구하려고 그러냐. 야, 이거 중독이다 너 진짜. 중독 되더라고요. 오늘 저희 그 의상이 환상의 커플이에요. 커플룩을 아. 얘기를 드렸는데 왜 그랬는지 알아요? 어, 왜요? 우리 놀토가 오늘로서 딱 22번째 투투데이. 아. 와 벌써? 진짜 빠르다. 22번째 투투. 네, 신동 씨는 한 몇 회까지 예상을 했었어요? 놀라운 토요일 첫 회 때 굉장히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네, 내셨는데 왜냐면은 이 녹화하는 날 사실 스케줄도 뭐가 조금 안 맞고 근데 이제 워낙 친한 제작진들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오케이 딱 2-3주만 고생을 하자. 2-3주만 고생. 고생하자 하면은 자연스럽게 네네. 뭔가 그들이 나한테 빚을 진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아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자꾸 내가 굽신거리게 돼. 원래 신동엽 선배님이 초반 2-3주 동안에 제일 많이 하셨던 얘기가 첫 번째 쟁반 노래방. 그렇지. 두 번째가 시청자 의견.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얼마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아니다. 첫 회 때 녹화 끝나고 이제 회식 때를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신동엽 선배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신동엽 선배가 이제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계속 손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회식 내내 계속 이렇게 했어요. 계속. 예. 네. 아, 네. 오늘 이제는 좀 많이 없어요. 지금 완전. 예. 오 완전. 아니 없어요. 지금 완전. 예. 오 완전. 오. 야, 이건 잘 되는 프로인데. 어허. 좋습니다. 아, 20. 자, 우리를 거쳐간 노래들 고생하자. 오늘의 명언이. 오늘의 명언이야. 환상의 짝꿍 특집으로 진행했는데 오늘 나오실 분들도요. 18년 동안. 오! 변함없는 짝꿍. 그러니까 대선배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어려운데. 자, 18년 동안 변함없는 환상의 커플 나와주세요. 오! 오! 코요테! 원래 춤이야. 원래 춤이야. 원래 춤이야. 18년 차 장수 커플 김종민 신지.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아 놀라운 토요일 굉장히 애청자입니다. 네,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문제를 잘 맞출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나 많이 놀라운 토요일 사랑해주시고 굉장히 예. 애청자입니다. 네. 근데 뭐 볼 때마다 답답해 미치겠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뭐 네가 뭐 이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최고의 네, 그래서 들으면서 포기를 많이 했었고 저도 너무 답답하니까 전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아 검색하는 쪽이에요? 네 그러면 진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시는지 딱 그 부분만 방송이 나오는 부분만 딱 올라와 있어요. 초록창에. 요새 맞아. 네, 딱 그만큼만.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속이 좀 후련한 네,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도 이제 보면서 자기의 기능 난 이쪽에 좀 뛰어나다. 저는 가사는 들으면 금방 외우는 스타일이긴 한데 여기는 너무 후루룩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 도전 천국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네. 아 그때도 너무 옛날이다. 예, 황제십니다. 네. 그거는 가사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 맞아. 그때 황제. 아, 왕중왕전이 모여 사는 게 황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황제를 하셨. 거기서 1등 하신 분입니다. 와, 야 오늘 1등이네. 김정민 씨가 원래 제 칭찬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오늘 어떻게 저한테 의지해서 가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 도전 천국에서 어마어마했지. 거기도 이제 가사를 직접 불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외워야 되니까. 네, 리얼 상황이니까. 아니, 그럼 것입니다. 종민이는 뭐 어떤 스타일이야? 이거 네? 뭐에 최적화된 거예요? 뭐가? 네. 2%에? 네. 2%에.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얼굴이지 뭐. 네? 종민 씨, 왜요? 그 야외 왜요라니? 그냥 불러볼 수도 있잖아요. 네. 야외 아니 야생 야외 버라이어티에 최적화돼 있어서 이 스튜디오로 들어오면 네. 좀 약간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민합니다 지금. 아 굉장히 막혀서 좀 답답하고 폐쇄용 것 같아요. 폐쇄용 이렇게 넓은데. 신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보다가 약간의 그래도 놀토 멤버들한테. 서운했던 마음. 아 많이 서운했습니다. 얘기해서 오늘 풀어야 돼요. 풀어야 두 번이나 저희 노래 선택 안 하셨잖아요. 그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 그랬었네. 네. 문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옛날 랩은 막 중간중간 영어 같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도 있어. 해 그냥. 이걸 해. 에이오에이. 파라 악동 뮤지션 그리고 고정인가요 코요태. 고정인가요 코요태. 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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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파라. 파라. 저희 노래 진짜 쉬운데 왜냐면 저랑 김종민 씨가 딕션이 좋은 편이에요. 100% 백가시 파트 나올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예, 그럴 수 있네요. 좋은데 이제 백업을 해야 돼. 그럴 수 있네요. 사실은 백가시 파트 아니고서는 굉장히 쉽거든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씨 그 자리 괜찮아요? 편해요? 자리 괜찮습니다. 옆에 동현 씨 왕도 또 친분이 있다고. 요즘 대탈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두 분 캐릭터 바보죠? 바보라니요. 순수한 거죠. 아, 대탈출. 얘가 조금 더 바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헐, 저랑 완전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헐. 와, 형. 아, 형은 진짜 약간 순수하시고, 저는 진짜 거기서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아, 불행이다. 왜, 완전. 제가 봤는데 그렇지 않던데? 왜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담력은 어때, 담력? 항상 제 뒤에 있더라고요. 저를 계속 앞에다 세우고 겁이 굉장히 많아요. 격투기를 잘한다고 그래서 뭐 담력이 무조건 센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아니, 무서우니까 반응이 좀 빠른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주먹이 날아온 거 무서우니까 먼저 나가는 게 아닌가. 아, 이거. 새로운 맞기 싫어서. 맞기 싫어. 대통령이네, 진짜. 새로운 접근인데? 맞아. 아무튼 뭐 지금 잘하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예능 오래 할 수 있어. 격투기 선수인데.